얼마 전에 나온 2021 직원이 행복한 기업 순위 보셨어요? 매출 순위는 봤어도 행복 순위는 좀 낯설죠? 블라인드라는 직장인용 익명 앱에서 발표한 건데 직장인 고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15개 항목에 점수를 낸대요. 앱을 이용하려면 회사 이메일로 인증을 받아야 하니까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도 좀 의심스러워서 직접 설문에 참여해봤습니다. 제 마음을 후회받은 것 같아. 원하면서 경험했다. 감성을 터치해요. 그 돌아보게 돼요. 행복한지를 조사하는 건가요? 이 질문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결과가 안 좋으면 제가 책임지면 되지. 수능 등급으로 치면 한 5등급 정도예요. 그래서 업무 의미감 부분에서 되게 점수를 사실 좀 짜게 받으셨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삶과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업무 의미감이 높으면 행복도가 거의 무조건 높아요. 제 책임으로 하세요. 동료 관계나 직장 내 유대 같은 부분들이 조금 낮으세요. 각자 노생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같은. 사실은 회사에서 되게 혁신적인 업무를 하거나 새로운 스타트업 같은 조직에서 이런 유형을 좀 많이 봐요. 아, 진짜요? 네네.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언론업계 평균보다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고 부정이 있었을 때 회사가 이것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소속감이나 믿음. 어때요, 피디님? 공감이? 이 점수가 100%예요? 아, 그래요? 솔직하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점수가 올라간 사례들이 있나요? 그해 의사결정 구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김하은이라고 하는 PM이 헤이뉴스라고 하는 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업무 의미감이 너무나 솟더라고요. 너무나 솟고 그해 스트레스가 또 같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만 표본에 몰려있단 거랑 좋게 좋게 하려는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회사 전체 재직자 수를 대비해서 표본의 규모가 대표성을 갖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증을 무조건 해요. 조사 결과를 보면 워라벨이나 연봉 같은 도구적인 가치들은 사실 사람을 불행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업무 의미가. 상사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만 잡으시면 무조건 올해 1등급이 된다. 모든 게 좋은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일해서 찾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나름의 가설을 세워보고 그 기준에 맞는 기업을 찾아서 도전해보는 게 설사 그 가설이 틀렸다고 하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게 좋은 기업 찾다가는 네, 어렵다. 의미감이랑 상사관계 지수 지금 찾아보고 계신 거 아니죠? 제가 그 높은 기업 순위 발라서 드릴게요. 아니 안 돼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이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